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10년차 무속의 길을 가고 있는 연꽃 대신 박보살입니다.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를 꾹 하고 한 번만 눌러주세요. 선생님, 이번 영상에서 네. 한국 부자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자 부자?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삼성의 네. 이부진.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이번 시간에 네. 선생님께 이부진 씨 사주를 좀 풀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네네네네. 1970년 1970년 10월 6일. 아이고, 뭘까요? 자, 경술생 개띠. 양력으로 10월 6일이지만 음력으로는 9월 7일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주에 돈과 명예는 갖고 있지만 그래도 부모 덕은 없어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차근차근 냉철하게 이렇게 해서 일궈 나가는 사주입니다. 사주에 보면 해외에 뻗어나가는 것이 많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냉철하고 굉장히 차분한 성격을 갖고 있고 잠깐 보니까 할아버지의 성향을 굉장히 많이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무엇을 하든지 한 번 더 판단을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살아가는 사주이고 또 이렇게 보다 보니 이부진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자기가 구축해서 가는 거지 밑바닥은 깔려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하나하나 일궈 나가는 사주이고 작년에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올해부터는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이분은 부모, 재산, 덕 그런 거 없이 혼자 얼마든지 찬찬히 올라갈 수 있는 사주입니다. 할아버지의 성향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윗대 할아버지가 굉장한 벼슬과 불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한순간 없어졌다가 본인 할아버지 때부터 다시 일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부진 밑에 2세, 3세 때에는 한 번 더 망한다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는 그룹이 남의 손에 넘어가서 아마 다시 일궈질 수도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거를 구축해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지 절대로 섣불게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한국 1위의 부를 가진 거는 본인이 차근차근 구축해서 밟아서 올라왔지 절대로 부모의 재산을 다 갖고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더 뻗어나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건강은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안 좋다 했지만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54살에 가서 한번 위기는 올 거예요.